반갑습니다. 본쌤 정현두입니다. 이번 주도 이제 모두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 주는 트럼프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트럼프야 자주 이야기 나오지만 갑자기 트럼프가 이게 다 중국 때문이다 얘기를 좀 심하게 하고 있죠. 심하게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사실 뭐 중국에서 시작된 건 맞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좀 중국에서 시작된 거 수준을 좀 넘어서 중국이 뭔가 이제 뭔가 노리고 한 듯한 심지어 뭐 고의로 한 듯한 발언까지 하면서 지금 제2차 무역 분쟁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키우고는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ABC 뉴스에 출연해가지고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이게 코로나19가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상당한 양의 증거가 있다. 사실 코로나 처음 이게 유행을 시작했을 때 우한 연구소에서 빠져나왔다는 뭐 이런 찌라시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았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뭔가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다가 그게 고의가 됐던 실수가 됐던 새어나와가지고 이 사단이 났다. 그래서 이 모든 건 중국 때문이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처음이 아니다. 이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국무장관이 이 정도 얘기하는 게 그게 과연 인터넷에 그냥 유튜버가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를 텐데 발언 수위가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놀랍고 뭐 트럼프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거의 매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한연구소에서 발언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했더니 매우 매우 그렇다라고 뭐 근데 증거가 있다는 얘기는 둘이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난 엄청난 양의 증거를 봤다, 확실한 증거를 봤다, 무슨 이 증거를 봤다, 저 증거를 봤다, 찢어진 걸 봤다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정작 증거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뭐 나중에 정말 짠하고 뭐 표시할런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말만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우한연구소는 여기입니다. 여기고 뭐 사실 이야기가 많은데요. 뭐 여기 낙하산 인사가 와가지고 뭐 사채를 뭐 시장에서 팔아서 뭐 회식을 했다는 등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는데요. 일단은 그 연구소도 이제 안전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데요. 이게 국제기관에서 평가하는 건데 이게 4등급이 제일 좋은 거예요. 1등급이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가장 높은 등급의 연구소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고의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스 바이러스를 이거 코로나가 정식으로는 뉴 사스잖아요. 사스가 또 변형을 일으킨 게 코로나인데 사실 뭐 인위적으로 했다 고의설 이런 것까지는 얘기 나왔는데 지금 전 세계 학계에서는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은 없었다는 게 거의 결론이 나서 거기서 뭐 고의로 뭘 했다는 얘기는 이제 발표도 못 하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좀 아무리 그래도 밀어붙이기가 좀 힘들어서 제 판단으로는 뭐 시장의 대부분의 판단으로는 아마 실수로 어떻게 발견이 돼가지고 데리고 있었는데 실수로 어떻게 빠져나갔다 안전 사고다 이런 걸 계속 주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얘기가 좀 더 세게 나오기 시작할 때 공화당에서 재선 전략을 57페이지짜리 전략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원래 트럼프의 전략이 재선 전략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바뀌었죠. 원래 트럼프의 재선 전략은 일단 미국이 좋았던 경제를 계속 자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샌더스를 약간 응원을 하면서 그 샌더스가 정통 민주당 후보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민주당이 중도라면 샌더스는 좀 더 좌쪽이었으니까 민주당 후보를 이제 이간질 시켜가지고 표를 좀 분산시키는 그런 전략을 써왔는데 그래서 뭐 샌더스가 좋은 사람이라고 막 하고 이제 당선 가능성 있는 어떻게 그나마 있는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굉장히 좀 모욕적인 발언도 하고 했었다가 공화당에서 나온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일단 지금 트럼프가 가장 곤혹스러운 거는 굉장히 자랑을 했던 경제가 이제 아작이 났고요. 뭐 지금 애틀랜타나 뉴욕 연준에서 그 GDP 발표를 이제 만든 모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애틀랜타 거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GDP 뭐 마이너스 22% 뭐 그러니까 저는 소수점이 잘못 찍힌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예고가 되고 있는 상태라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상태인데 이게 자기 때문이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초반에 트럼프가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습게 보는 발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일반 독감으로도 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뭐, 3만 몇천 명씩 죽는데, 그게 뭔 대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미국이 지금, 1차 세계대전 수준의 사망자를 이미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때를 이미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공격을 많이 받으니, 공화당에서 뭘 어떻게 고칭을 했냐면, 아예 거기 대응을 하지 말고, 이 코로나는 오로지 중국 때문에 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거죠. 프레임 전환시키고, 민주당은 이제 바이든이 후보가 됐으니까, 바이든은 굉장히 이제 친중 인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 전 세계를 이제 전염병에 빠뜨렸는데, 그런 중국의 이제 야당의 후보가 친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그 우리 뭐 색깔론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실제 액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단체 이런 데서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그냥 바이든은 그냥 바이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베이징 바이든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오바마 때 부통령을 했으니까 중국하고도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했겠지 않습니까? 근데 행사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중국 고인사한테 악수를 했으면 악수를 했지 욕을 하진 않았을 텐데 뭐 그런 걸 찍어가지고 아 바이든은 뭐 저런 중국한테 뭐 소위 말해서 좀 긴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게, 일단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죠.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한 뭐, 50% 정도.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난 싫어요에 한 게 절반 정도였는데, 좀 대부분이 싫어합니다. 대부분이 싫어하고. 그래서 지금 인종 혐오 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니, 그래도 이분들이 대단한 거죠. 그래도 우호적인 시각을 26%나 갖고 계신 건데,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반중 정서에 이제 자신의 과오를 좀 씻어내고 이 모든 거를 야당의 후보한테 전가시키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굉장히 정무적 판단일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강력해지는 데는 그게 사실 우리나라도 어느 지역 하면 어느 당이 유리하겠다 이런 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뭐 어느 구는 뭐 어느 당이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미국도 그런, 뭐, 텍사스는 어디가 유리할 거고, 뭐, 캘리포니아나 이제 해안가는 뭐, 민주당이 유리하고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아실 텐데, 그러면 그때그때 달라요 하는 주가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그때그때 달라요가 있죠. 그래서 뭐, 우리도 왜 충청도가 뭐, 어딜 밀어주면 뭐,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미국도 그런 게 있는데, 주요 경합주 6개 주에서 모두 바이든한테 지는 걸로 나오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힘들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랑 선거 제도가 달라서 힐러리가 전체 투표량은 더 많았다는 거, 득표량은 많았는데 대의원 확보에서 졌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는 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사실 51대 49의 게임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조금 그 독특한 선거 제도로 인해서 이 스윙 스테이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면 선거 6개월 앞둬놓고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뭔가 큰 걸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법인세이나 이런 것도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한테 몰리는 화를 밖으로 좀 빼내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재선 확률이 올해 무역 분쟁 뭐 이렇게 1차 합의를 이끌어내면 만약 중국을 사실 1차 무역 합의는 미국의 완전한 승리였죠. 중국은 뭐 하라는 걸 거의 다 한다고 했고 미국은 있는 관세 유지하고 앞으로 더 부과할 관세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있었던 거에서 양보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꽤 많이 양보를 했고 그걸 사인을 받아 문서화 시켰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저도 사실 트럼프가 하나 잘한 거 하나 꼽으라고 하면 이제 중국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눌러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트럼프의 재선 확률이 꽤 높아졌다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다시 약간 격전을 벌이다. 아, 지금 점점 좀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순 지지율이 지금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거 방향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왜겠습니까? 트럼프가 하루에도 한 12번 정도 자랑했던 게 그런 얘기까지 쉽죠.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봐라. 얼마나 많이 올려? 이게 다 라이덕택이다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데 지금 연금 계좌 열면 좀 슬퍼지죠.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건 나스닥만 그런 것이고 다른 데는 아직 11% 정도 마이너스 상태니까 그리고 문제는 그나마 이 정도 돌아온 것도
3, 4분기 때는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지금 주식가가 돌아와 있는 거잖아요. 이 락다운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막 예를 들어서 3분기까지만 이렇게 돼도 뭐 트럼프는 재선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죠.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해요. 경제를 다시 리오픈해야 되는데 더 많은 미국인이 죽을 거지만 경제를 다시 오픈해야 된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이 죽을 거지만 해야 된다. 놀라운 말이기도 한데요. 그 정도로 지금 급박하다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스윙 스테이트에서 밀리고 있고, 그러면 최악이 뭐겠습니까? 최악은 자신의 텃밭인데도 위험해지면 재선 가능성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의 지지 기반이라고,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면 뭐 판벨트, 러스트벨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러스트벨트는 뭐 공장 돌아가기 쉽지 않죠. 뭐 직원들 출근을 못 하는데. 그리고 이제 판벨트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얼마 전에 원유가 이제 마이너스를 가면서 그 시장을 충격에 좀 빠뜨렸던 기억이 있으실 건데, 원유 선물이 왜 마이너스가 됐을까? 그때 한번 모두 경제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저장할 곳이 없는데 받아와야 되니까 웃돈을 주고라도 남한테 넘기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 사면 돈을 드려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원유였는데, 이게 지수 선물과 실물 자산하고의 차이예요. 삼성전자 100조 갖고 있다가 200조 갖고 있는다고 해서 보관료가 늘어나지 않죠. 그건 ETF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원유는 만기가 되면 원유를 받아와야 되니까 저장할 곳이 있어야 되고, 저장할 곳이 없다면 뭐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실물자산이 원유만 있냐? 아니죠. 차라리 금이나 이런 데는 괜찮습니다. 금은 뭐 무게와 부피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가치가 높으니까 저장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기록적으로 늘진 않죠. 그리고 금이 왜 금이겠어요? 금을 잘못 넣어뒀더니 금의 곰팡이가 쓰러가 못 쓰게 됐다.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어요. 금은 상하지 않으니까 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안만 문제가 되면 뭐 굳이 김치냉장고 같은 데 안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근데 원유는 계속 저어주고 온도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실물자산 중에 원유하고 금 빼고 또 뭐가 있겠느냐? 뭐 느낌 오는 거죠. 판벨트가 왜 파밍이에요? 농산물이잖아요, 이게. 이게 예를 들어서 콩이나 밀이, 옥수수가 엄청나게 많이 수확이 됐어요. 근데 사가려는 중국이 셧다운돼서 못 사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저장해야 됩니까? 콩 같은 거 저장해두면 한 10년, 20년 둘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얘네들이야말로 정말 저장창고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방 상해버려서, 우리 뉴스에 보면 자주 보는 게 뭐 수박이나 배추나 이런 것들이 너무 풍년이 되면, 우리 상식적으로는 풍년이 되면 농부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풍년이 됐다는 이유로 밥을 갈아 없습니다. 그게 사실 마이너스 원유하고 똑같은 개념인 건데, 지금 판벨트에서 저장할 데가 없어요. 콩 같은 거. 미국은 뭐 어떻게 기업형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그때그때 나가주지 않으면 버려야 되는 것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원유 때랑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원유 선물은 원월물, 그러니까 이번 달 게 있고 다음 달 게 있는데, 보관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음 달 선물 가격이 지금 선물 가격보다 조금 낮은 형태, 그러니까 백워데이션이 자주 일어나고 그게 정상이라고 해서 내추럴 백워데이션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농산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되면 지금은 썩어 돌지만 나중에는 돌아올 것 같으면 원월물보다 근월물이 비싸지는 콘덴고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원유뿐만이 아니라 옥수수나 이 콘덴고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는 거죠. 설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자체로 롤오버가 되면 이것도 비용이고요. 투기 세력이 아니고 그냥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은 이거 창고에 받아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트럼프가 원유 때문에 텍사스나 뭐 퍼미안 지역에 타격을 받았는데, 그럼 판벨트까지 타격을 받으면 재선이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콩을 살 만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이죠.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보고 빨리 사가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됐던 농산물이 됐던 빨리 사가라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의 성격 아시잖아요. 그냥 급하면 앞뒤 안 가리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리죠. 협박을 엄청나게 합니다. 1차 합의하고 1월 15일 날 합의했어요. 2월 달 문서화 됐고, 그 며칠 됐다고 지금 그 파기하겠다고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 파기까지 할 수 있을까? 코로나 관세 정말 매길 수 있을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무역 분쟁이 처음 시작되던 시기만 하더라도 미국이 절대 유리했죠. 원래 미국이 중국보다 유리한데 그때는 훨씬 유리했어요. 일단 주가도 경기도 너무 좋았고 중국보다 모든 상황에서 유리했고 관세 전쟁에서는 미국이 수입하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때릴 수 있는 관세도 많았고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관세가 없다가 생기는 거니까 미국이 결국 관세를 매기면 미국 소비자가 영향을 받지만 그것도 룸이 좀 있었다는 건 여유가 있었다는 건데 지금 이미 그걸 소진한 상태에서 미국 경제도 쉽지 않은 상황에 물론 중국도 쉽지 않습니다만 미국이 예전같이 그 체력이 쌩쌩하지 않은데 관세를 또 때려서 자기 경기를 더 위축을 시킨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쉽지 않은 선택. 그리고 관세를 매기면 경기에 부담된다는 건 공화당도 알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영향이 있으니 관세를 유예하겠다. 스스로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공화당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는 견딜만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민주당 공화당을 넘어서는 이제 초당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 건데 지금은. 지금 중국이 예뻐서가 아니라 지금 무리가 죽게 생겼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되면서 주가가 연초 대비 한 10% 빠졌을 때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이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기억도 있어서 관세로 때리는 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보호무역 한 게 딱 대공황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패닉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고 물론 트럼프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트럼프가 뭐 그냥 성격이 이런 게 트럼프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가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 수단이 자기 목적에 부합하느냐는 거죠. 재선에 도움이 되느냐. 중국을 때리는 건 지지율에 도움이 돼요. 그건 맞아요. 근데 중국을 때리는 방법이 관세로 때리는 게 효과적일까? 이번에는 자기도 아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무역 합의를 파기를 하려면 파기하겠다고 문서를 보내야 돼요. 그냥 트위터로 파기한다가 아니라 진짜 그래도 국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이제 쉽게 말해서 중국에 팩스를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 보내기 전까지는 관세는 그걸 보냈다라고 하면 이제 트럼프가 진짜 독하게 마음 먹은 거니까 그때는 이제 이빨 깎게 물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관세는 아닐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 뭘로 때릴 거냐? 뭘로 때릴 거냐? 다른 걸 때려야죠. 우리가 사드를 이제 유치를 했을 때 중국이 우리한테 관세를 매기진 않았잖아요. 그죠? 왜? 중국도 우리 거 많이 파니까 관세 매기면 자기들 중간재 수입하는 기업들이 힘드니까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좀 유치하게 했죠. 관광객을 못 가게 하고 자국에서 한국 연예인 못 나오게 하고 약간 이걸 보고 유식한 말로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데 미국도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이 모든 코로나에 대한 모든 문제의 원흉은 중국이고 자기는 그 중국을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미국 법정에다가 중국 고위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코로나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했는지 뭘 했는지 추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아무리 미국이라도 중국은 주권 국가인데 거기 데려와가지고 미국 법정에 세운다? 그리고 미국 땅에서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걸 이제 대원칙 중에 하나의 주권 면책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 주권 국가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자국법에 의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주권 면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주권이 있는 나라니까 이 나라에 뭘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법을 가지고 얘한테 이제 그 법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려면 이제 국제법이나 국제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이 주권 면책을 폐지를 시켜가지고 뭐 시진핑은 뭐 아니겠지만 거기에 이제 우한 연구소나 관련된 사람들을 미국 법정에 세워가지고 추궁을 하면
아, 이게 트럼프가 이제 또 중국을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정치적 쇼를 하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얼굴이 불그럭불그럭 할 일이지만 트럼프는 왠지 그거는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상원 의원 몇몇은 그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렇게 싸우는 거는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뭐 우리는 보호무역만 안 하면 돼요. 관세만 안 때리면 됩니다. 예전에는 뭐 싸워도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던 것이고. 근데 너무 간거 아니냐. 제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 농산물도 뭐 유가 떨어졌으니까 에너지 기업 위험해져서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위험하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제는 농가 문제가 나올 겁니다. 농산물 지수가 내려가고 있죠. 당연히 농가 소득 떨어집니다. 농가 소득 떨어지고 미국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기업형 농가가 많기 때문에 다 대출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농사를 하거든요. 그럼 그 대출 이자 못 갚으면 그게 부도죠. 그래서 부도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원인에는 이게 이제 중국이 미국한테 사가는 이제 수입 규모인데 1차 합의를 해가지고 요만큼을 사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우리 오늘 5월 14일인가 그렇죠? 거의 1년에 40% 가까이 지났는데 16% 수입해 갔습니다. 물론 중국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중국이 뭐 일단 사람을 보내, 뭐 상하이에 배가 와도 뭐 내릴 사람이 없는데 뭐다 셧다운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환장하겠는 게 중국 제가 합의를 깨려고 한게 아니라 자기들도 상태가 있잖아요. 2월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두 달을 집에서만 있었는데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이거 다 사가겠네. 전 이거 절대 다못 사간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배를 열심히 돌려도. 그리고 파는 미국에서도 셧다운 주가 한둘이 아닌데 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장하겠는 거고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사라. 근데 중국은 최대한 많이 사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라이타이저랑 류어가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우리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2차 무역 분쟁의 두려움은 약간 꺼트린 상태인데 미국이 지금 급한 건 맞습니다. 급한 건 맞고. 그리고 무역 합의를 깨려고 하면 계약서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계약서에 있는 내용 아니고 계약을 깨면 계약금을 포기하든지 두 배로 물려주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안 사갔으니까 중국 때문에 깨진 거라고 할수 있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 살려고 안산게 아니다. 그리고 거기 합의문에 보면 천재지변 때문에 못한 거는 그때 잘 얘기를 해서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조항이 아예 있어요. 그럼 이제 코로나가 이제 천재지변이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한에서 나온 거 아니야? 연구소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 천재지변이 아닌 거 인재 같은데 너희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뭐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모양도 있긴 한데요. 어찌됐든 지금 트럼프는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말은 거칠어질 것 같아요. 말은 계속 거칠어질 겁니다. 근데 무역 분쟁 폐기는 백악관에서 시진핑한테 팩스 보내기 전까지는 일단 이제 그 언론 플레이라는 것도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것도 충분히 감안하고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요런 거. 그리고 지금 농산물도 중국에서 최대한 해보겠다고 배를 띄우기로 했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저는 뭐 이게 돼서 트럼프가 또 재선이 꼭 되는 게 우리한테 좋은 일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한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파산 신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농가 파산 신청이거든요. 이게 물론 뭐 트럼프는 잘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 하더라도 뭐 내가 망했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그냥 바꿔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는 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충분한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긴박한 상황이 있고, 이게 원유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종 선물 시장에, 폰댕고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어서, 지금, 중국을 때리고 있는 건데, 중국을 때리는 거에 대해서 진짜 게임은 이제 공문으로, 액션을 취하고 하는 게 시그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중국도, 사실, 크게 모욕을 주지 않는 이상은 1차 합의에 대해서 이행을 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그래도 결국에는 또 코로나긴 하죠. 그래서 뭐 재밌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바이러스 때문에 재선에 실패하는 첫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래놓고도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점점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2016년 때도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죠.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트럼프는 힐러리를 딱 하루 이겼는데 그날이 선거 날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뭐 미리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앞으로 트럼프의 입이 노이즈로 작용할 확률은 꽤 있다는 겁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더 목소리가 커지는 양반이니까. 근데 예전 같이 무역 분쟁을 진짜 액션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2018년, 2019년 때의 트럼프의 목소리하고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봐야 된다. 물론 시장이 추세를 벗어나는 하락을 한다거나 하면 물론 현금 확보를 하고 위험 관리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단 감안을 하고 봐야겠다는 얘기가 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모두 경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한 이야기는 제가 또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요. 댓글에 그 유튜브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오셔가지고 좀 더 궁금한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